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방금 전에 코스닥이 800선이 깨졌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8% 넘게 빠지면서 오늘 52주 최저 지수를 기록을 했는데 79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관심 섹터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장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연결을 해서 오늘 시장의 관심 섹터 함께 전해주시죠. 네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FOMC 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 결과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코스닥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코스피 쪽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2470포인트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라인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하회에 이탈을 했고 종가시까지 이 부분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2400선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2400선까지도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에 대한 어떤 급격한 상승 이런 것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현재 지금 그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그래도 좀 유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작게 트레이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조금 보수적 관점을 접근하신다든가 이런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운 시장 상황이 있어도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전방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행보가 눈에 좀 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찬 공장에 총 7,300억을 투자한다고 전일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증설, 신규 라인은 2023년까지 하반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져 있고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요. 배터리 생산 능력은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 13기가와트시는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약 17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그 LG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부회장이 7월 초에 유럽 방문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유럽의 이제 고객사와의 미팅을 통해서 사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된 주가들의 움직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된 그 특히 또 2025년까지 원통형 전지 생산 캐파 이 부분을 150기가와트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좀 시장이 어렵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서서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는 것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죠. 이런 내용상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LNF나 LG화학, 솔루스 첨단 소재, TC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면 좋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이나 시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좀 주목이 되는 게요. 관심주는 TCC 스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EV 업체들의 원통형 전지 채택 확대로 인해서 이 해당 종목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해당 종목의 시장의 그 관점에서 목표가 대비해서 목표가 2만 원까지 최종적으로 좀 현재로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 정도 상승률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TCC 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적인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가 지금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수급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좋아 보인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무적 상태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늘 TCC 스틸이 마이너스 0.4
12,2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1차 목표가 14,000원 잡고 중장기 관점에서 끌고 와도 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씩 저가 매수도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잘 정하고 적용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손절 라인은 11,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